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채란 아빠입니다. 다들 잘 계시죠? 오늘은 뭐 만드는 영상은 아니고요, 잠시 도구 손질하면서 쉬어가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시청해 주시면 될 것 같네요.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거창하게 브이로그는 아닙니다. 엑스로그. 제 작업장은 집 안에 있습니다. 방 하나를 반으로 나누어서 공간을 만들었죠. 그래서 영상 중간중간에 잘 들어보시면 애들 우는 소리나 시끄럽게 떠드는 소리가 들립니다. 주의주로 나갔다가 저도 같이 놀죠. 옷을 한다 그러면 가장 먼저 받는 질문이 이겁니다. 옷 안 오르냐? 당연히 오르죠. 제 피부는 플라스틱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많이 익숙해져서 그 정도가 경미할 뿐입니다. 가끔은 모기 물린 게 더 가렵습니다. 이런 질문도 받았습니다. 어쩌다 옷칠을 하게 됐느냐? 어쩌다? 옷이라는 소재가 아무래도 옛날 거, 골동품 뭐 이런 느낌이 있죠. 그런데 옷칠이라는 게 의외로 다양한 기법이 있습니다. 그것을 서로 응용한다면 더 많은 표현을 할 수 있고요. 아주 매력 있습니다. 저처럼 말이죠. 옷칠을 한번 해보세요. 생각보다 재밌습니다. 인간 국보가 되는 기분입니다. 단, 옷 오르는 건 지몸미. 장갑을 끼세요. 오늘은 이렇게 잡담만 하다 끝낼 거냐? 아닙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570의 연마 도구에 대해 준비했습니다. 헤라가 달아서 잠깐 먼저 손질했던 것 뿐입니다. 옷칠은 바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쁘게 갈아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따라서 연마 도구와 방법이 몇 가지 존재하죠. 첫 번째는 베이스 형태를 만들기 위한 연마입니다. 꼭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기초 형태를 만들 때는 사포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입니다. 형태를 구체적으로 만들어 가기 위한 연마. 이 단계에서는 규칙적인 면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숫돌과 같은 연마 도구를 사용합니다. 다양한 형태의 숫돌을 보유하고 있다면 작품의 형태 제작에 유리하겠죠? 아싸, 택배 왔다. 숫돌은 보통 물사포질 단계에서부터 사용하기 때문에 보통 물에 담궈놓고 사용합니다. 저는 고여있는 물이 싫어서 그날그날 담궈놓죠. 제가 청귤주의자라서. 바짝 마른 숫돌을 물에 담그면 숫돌이 물을 먹는 소리가 나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그 소리를 좋아합니다. 뭔가 청량하고 개운하거든요. 변태 같다고요? 마지막으로 상치를 바르고 광택을 내기 위한 야인마, 아니 연마, 숯을 사용합니다. 고기 꼬먹을 때의 숯 말고요. 연한 나무를 잘 구워서 만든 570용 숯이 있습니다. 숫돌은 단단하기 때문에 상칠 단계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한 숯을 사용하지요. 자세히 보시면 나이테가 있는데 나이테가 조밀한 부분은 옷칠 표면에 미세한 흠집을 낼 수 있기 때문에 나이테가 넓은 부분만 사용합니다. 연마 도구 설명은 여기서 끝이고요. 최근 알료를 좀 많이 샀습니다. 마지막으로 새 곳 만들면서 마무리 지어볼까 합니다. 가장 만들기 어렵다는 흰색 새 곳에 도전합니다. 기대하세요. 아구구, 제 키가 195cm인데도 불구하고 선반이 너무 높아서 손이 잘 안 닿네요. 흰색이 제일 만들기 어려운 이유가 알료와 옷이 잘 안 섞입니다. 그래서 세워라 내워라 흰색 덩어리들이 없어질 때까지 저어줘야 합니다. 자신과의 고된 싸움이죠. 아주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별로 할 말도 없으니 새해 다짐을 좀 하겠습니다. 내일 모레가 설날이잖아요. 저는 여러분과 소통을 원하는 초짜 유튜버이자 570애가입니다. 하지만 먼저 두 아이의 좋은 아빠이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아내의 좋은 남편이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보다 먼저 좋은 옷이 되고 싶습니다. 아, 힘들어 못해먹게 다 밥 먹고 해야지.